네,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강연과 패널 토의까지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단지 인류세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 궁금하셨던 것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이크 여기 앞에 갖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그 현재 인간세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런 용어가 나오고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다른 멸종기나 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페른기에는 이제 뭐 전체 생물종의 90%가 멸종했다고 하는데 혹시 인간세만이 가지는 이런 뭔가 좀 멸종기와 근접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 하나 더 여쭤볼게. 그 아까 화성에 이제 테라포밍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배출 그러니까 증가를 시킨다고 해도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대기가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고려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간세. 글쎄, 이 어려운 질문. 아까 근데 제가 잠깐 패널 토의를 할 때 우리 강호정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인간세란 말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현격하게 변하고 있다 하는 그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통 새를 정의할 때 항상 멸종까지 보고 새를 정의했었는데 근데 그 사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홀로새를 얘기할 때 우리 그걸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의 멸종을 생각하고 한 거 아니거든요. 홀로새란 말을 처음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19세기 중반에 그 찰스 라이얼 굉장히 좀 유명한 지질학자였는데 그분이 그런 제안했거든요. 빙하기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런 부분을 별도의 새로 얘기할 수 있다. 그때 우리 스스로 멸종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세라 인류세라는 걸 얘기할 때 꼭 멸종에 연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새들이 있어도 항상 멸종으로 끝나면서 그 다음 다른 새로 갔잖아요. 다른 시기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질학자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그래요. 대기과학자가 지질학자의 영역을 침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지질학자들이 엄격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그 인간세란 용어가 제시될 때 크루첸 선생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하셨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벌써 그 아이스코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데서 아까 보여드린 자료의 많은 부분들은 아이스코어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거기 분명한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미 벌써 이런 지구의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체 속에 벌써 지난 200년에 그게 들어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는 뭐 아까 그런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토의를 하고 나서 많은 지질학자들에게 그 용어에 대한 이렇게 거부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용어를 내가 쓰느냐 안 쓰느냐 건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고 아까 멸종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시작은 했지만 이게 파국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다 논의하는 거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분명히 하여튼 나쁜 방향으로 가기는 시작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파국으로 맞을 수 있을까? 이왕 파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나 얘기를 할까요? 아까 우리 해수면 상승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해수면 상승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 지구 육상에 있는 빙하가 본격적으로 녹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 빙하가 만들어 녹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는 해수면이 해수가 전체 더워지는 부분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녹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만약 정말 빙하가 다 녹았다. 우리 지금 아까 빙하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녹았다 그러면 우리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질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빙하가 우리 지금 북반구 남반구에는 빙하의 양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빙하가 다 녹으면 우리 해수면이 저도 5, 60m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건 정말 문제죠. 그럼 정말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킬 수는 없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어느 정도 아까 제가 2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2도라고 하는 그런 속에는 궁극적으로 빙하까지 막 녹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은 막자 하는 그런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돼갖고 빙하가 한번 이제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녹기가 시작하죠. 그러면 이건 다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게 빙하가 있다가 다 녹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빙하를 다 녹게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녹는 상태로 까게 하는 그런 그 문턱 그게 한계가 뭐냐고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그런 일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감안하지만 그래갖고 일단 이제 뭐 방법이 없이 빙하가 다 녹는 그런 상태까지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종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아까 미티게이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잘 이걸 고비를 넘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자. 그래서 멸종이라는 말은 각자 안 쓰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변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작한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포센이라는 말을 쓰는 거가 이제 큰 무리는 없는 시대로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어댑테이션, 미티게이션 그런 부분에 이제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다.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사실 두 가지 주셨는데 일단 지금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다른 분 질문을 받아보고 질문이 없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네, 저 뒤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구 온난화가 시작돼가지고 그 멸종이라는 말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지구 온난화가 시작돼서 멸종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더 더워지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돼서 멸종까지 도달할지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멸종까지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혹시 이게 빙하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그 저희 지구 온난화가 빙하기랑 또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멸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생명 서식 지대 말할 때 금성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 시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만약 지구 온난화가 지금처럼 된다면 저희의 미래는 금성입니다. 금성은 굉장히 뜨거운 행성이 거의 500도씨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압으로는 저희 이제 지금 1기압이죠. 저희를 떠받치고 있는 대기가 한 1기압인데 그거의 90배, 90기압이고 95%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태양이 40억 년 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온도가 낮았고 덜 뜨거웠기 때문에 금성이 그 생명 서식 지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처음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점점 뜨거워지면서 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증발을 하고 특히나 바다 그 암석으로 존재하는 바닷물에는 현재 우리 지구를 보면은 지구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바다 속에는 20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 밑에 있는 탄산염 암석들은 20만 배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뜨거워지면 이런 것들이 다 기화를 하게 되면서 대기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엄청나게 고삐 풀린 말처럼 움직이게 똑같이 막 돌아가게 돼요. 그럼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그럼 더 많은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면 우리의 그 지각, 대류권이 여러분이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분이 다 증발하고 아주 단단해져서 더 이상 이런 판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판 구조가 딱 스탑을 합니다. 그럼 CO2 circulation이 스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마구 만들어내면은 금성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강연하실 때 잠깐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투모로우의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시나리오가 멕시코 만류 차단에 관한 시나리오였는데요. 그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까 언급하신 IPCC에서는 옛날에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었고 지금 5대 5의 물의 양보다 6배 7배 정도 많은 물의 양이 급격히 유입이 돼서 발생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 책에서 읽었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생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에메리 감독이 투마루를 만들 때 그렇게 그걸 만들 수 있었던 부분에는 과학적인 배경이 들어있어요. 어떠냐 하면 오늘 시간이 없어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 아까 2만 년쯤 가장 추웠을 때부터 지구가 더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쭉 더워지고 있다가 한 1만 3천 년쯤 전에 쭉 더워지다가 한 1만 3천 년쯤 전에 갑자기 지구가 다시 추워졌어요. 결국 그 기간에 한 1300년 정도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더워져갖고 오늘날 그로 왔거든요. 아까 그냥 그대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과학자를 공부를 해보니까 13,000년 전에 한 1,200-300년 정도 갑자기 추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과학자들은 그 시기를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얘기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기. 드라이아스란 게 뭐냐 하면 꽃이름이 담자리 꽃이에요. 한번 오늘 가셔서 담자리 꽃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꽃인데 이 담자리 꽃은 추운 기후를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빙하기가 됐을 지난 2만 년 전에는 이 드라이아스 꽃이 전 유역을 그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제 서서히 북상하죠. 그러다가 한 13,000년 전에 다시 추워지니까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거를 보니까 지금 학생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빙하가 녹잖아요. 그리고 육상에 갇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특히 그 미국의 캐나다 보면은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13,000년쯤 전에 그 녹든 물이 도저히 육상에서 감당을 못하고 완전히 대양으로 몰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을 일으켰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바다가 섞인다고 그랬죠. 그 북대서양에 그게 섞일 수 있는 거는 북대서양에 물이 겨울에 무거워져 갖고 가라앉는 건데 거기에 아무런 짠 그게 없는 물이 들어가니까
무거워지지 않죠. 가벼워졌죠. 이 가라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전체 섞는 것들이 망가지면서 그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얘기했냐면은 우리 대서양에서 돈물이 쫙 유럽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구가 추워지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한 13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갖고 추스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가라앉는 그게 시작되면서 이제 지구가 정상적인 궤도를 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어? 그런 역사적인 분명한 과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밀리 감독이 얘기한 건 뭐냐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더워지면서 빙하가 녹는다 그랬잖아요. 빙하가 들어가서 북대서양에 가면 북대서양 물이 점점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가벼워지면 가라앉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 가라앉지 못하는 것이 영거 드라이아스 시절에 봤던 것을 재현시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구가 빙하기가 된다고 하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굉장히 과학적 판단한데 아까 그랬죠. 천년 뭐 그런 정도로 되는 거를 가지고 영화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과장이 들어있는, 시기적으로 과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급격한 기후변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전에 질문한 학생이 빙하기 간빙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계속 갈 거예요. 아까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지구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빙하기로 가서 이렇게 가는 근데 그거는 시간을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댑테이션, 미티게이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변화는 너무 빠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걸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느냐, 미티게이션을 할 수 있느냐,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멸종과 걱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 파주 한민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 한민고 학생들 연결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민고등학교 2학년 최세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몬트리올 이정서처럼 각국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들이 성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각국이 자의적으로 이런 약속한 부분들을 행하는지 아니면 혹시 어겼을 때 다른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국제회의에 참가하는지부터 각국이 그런 국제회의 내용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기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부분은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산업계가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프리온을 만들던 대표적인 그 회사가 듀퐁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됐어요. 듀퐁 회사는 언젠가는 우리가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산업은 결국은 그런 선진국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준비했었기 때문에 우리 걱정 안 하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지구온난화 문제는 에너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토협정을 한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었고 미국이 탈퇴한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갖고 이제 그 됐는데 아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만 교토 의정서는 2013년까지를 결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가 되면 교토 의정서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걸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난해 파리에서 어떻게 하자 결정이 됐잖아요. 저는 그 정치가들한테 박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발정이라는 것을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국제적인 프레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걱정하고 중국이 굉장히 걱정해요. 우리나라도 걱정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전에는 다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막 가서 얘기를 해갖고 유예를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국이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년마다 당사국 회의에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압력이 되는 거예요. 압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에 의해서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서 정치가들이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박수 쳐주고. 근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가들에 맡길 게 아니라 3분의 1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나는 그것도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 같이. 어떻게 정도 답이 됐습니까? 그 정도면? 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짧게 그래. 보충드리면 아까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후변화가 아주 대표적인 환경 문제인데 이게 자연과학이나 공학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이슈와 또 거기 정치적인 이슈가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다 외교 문제까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남나라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미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EPA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 말은 못 지키고 대신 그 EPA 수장을 새로 제안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후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험람해질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자연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나 혹은 대중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엘고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러고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말한 것처럼 꽤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구과학에서 시작해서 지금 정치 영역까지 넘어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국제기구에서 활약하시는 자연과학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자연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소감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우정 선생님부터. 예, 저는 뭐 아주 공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를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생물 중심에서 주로 봤는데 지구과학이나 또 우주의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연령대가 다양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시간을 내서 와주신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제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들도 계시지만 저는 평상시에 복장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사실 오늘 제가 복장을 조금 가져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은 참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카오스재단에도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 소개 전에 재단에서 두 가지 안내를 부탁드린 게 있어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목요일 저녁에 최재천 국립생태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최혜천 원장님께서는 여러 강연과 저술 활동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동물행동학과 진화생물학 등의 새로운 학문을 널리 소개를 하시고 또 최근에는 과학과 다른 학문의 융합인 통섭 개념을 널리 퍼뜨리신 분이시잖아요. 강연 제목이 인간의 진화와 미래, 인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해요. 지구에 대해서 탐험을 했던 이 강연의 뒤를 이어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더없이 좋은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지구 강연을 수료하신 분들이 100여 분 이상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1월 30일 수요일 이 자리에서 수료식이 열린다고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수료증도 받으시고 재단에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 강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 강연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사에 계신 윤상호 박사님께서 이번 강연을 위해 특별히 한국에 오신다고 하고요. 패널로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김덕진 교수님과 극지연구소의 홍상훈 박사님께서 나오실 예정입니다. 아홉 번의 강연을 모두 들으신 여러분께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사회자로 선 마지막 자리이니만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흥미롭고 가치로운 학문이라는 사실 꼭 유념해 주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지구과학에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올해의 신문 헤드라인들입니다. 역습, 폭탄, 전쟁 등 아마겟돈을 연상시키는 어휘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하나뿐인 지구가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휘들도 생겼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북극진도,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권, 신기후체제, 인류세 등등.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로 여섯 번째 대멸종을 걱정해야 할 판국입니다. 앞으로 500년 내로 생물종의 20%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95%의 생물이 사라진 최악의 페름기 대멸종보다 최소 10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 인간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지구의 생명체를 멸종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번엔 대멸종이 아니라 아예 종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지구인 뿐입니다.